구두렁이 포지션 플레이. 이거는 5세트 1이닝. 이거를 더블 쿠션으로 득점을 했는데 포지션 플레이입니다. 노란 공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겠죠. 세트 스코어 3대1인 상황에서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듯이 이런 플레이를 했습니다.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이런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좋은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. 2분의 1 두께로 치면 노란 공이 빨간 공 때릴 수 있으니까 2분의 1보다는 얇아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 8분의 3 두께에 1시 방향 2팁 정도의 옆회전 1팁.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. 노란 공이 맞았을 때 노란 공이 차라리 조금 올라와 있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멀리가 있으면 의외로 어려운 포지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는 힘으로 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득점이 되었고 노란 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뭘 쳐도 칠 수가 있습니다. 뒤돌리기를 친다 하더라도 키스가 있지만 키스를 뺄 수도 있습니다. 자, 요거 더블 쿠션으로 성공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걸 더블 쿠션을 잘 안 치고 아무래도 빨간 공이 코너에 있다 보니까 비껴치기 대회전을 치면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비껴치기를 치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수비를 하기가 어렵겠죠. 수비가 잘 안 되겠죠. 안 맞았을 때 일단 비껴치기 한번 쳐보겠습니다. 튀어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점은 상단 2팁 정도. 두께는 2분의 1을 치면 노란 공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빨간 공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얇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고 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단 당점으로 회전을 준 효과를 만들어야 돼서 이것도 이렇게 아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, 이게. 아, 이게, 오우, 위험했다. 아이고. 자, 이렇게 됐을 때 안 맞으면 수비가 안 되죠. 그래서 구두렁 선수가 더블 쿠션을 쳤던 것 같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?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DPS